자, 삼성 출판사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뭐 교육 컨텐츠와 연관되어서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에서 한 분은 웅진 싱크빅을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그렇다면 메타버스에 진출하는 다른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로 MP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웅진 싱크빅과 MP,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잘 모르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종목 하나 대안주로 알려주시죠. 네, 웅진 싱크빅은 잘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애들을 키웠습니다. 아, 네. 예. 무슨 직접 사용해 보신. 그렇죠. 뭐 사적인 감정은 없는 거고요. 네네. 그냥 교육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점수를 더 주고 싶은데.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학습지 관련된 쪽이나 제가 보기엔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선구적으로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죠. 학습지 시키다 보니까 패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패드를 주면서 거기서 계속 어떤 학습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어떤 업데이트되고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데 그걸 통해서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 패드를 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다 락이 걸려서 그것만 할 수 있게 교육 콘텐츠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상대적인 뭐 IT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접근성에 대해서도 네.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자회사들이 뭐 웅진 캠퍼스라든가 웅진 북센, 뭐 누리의 발견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놀이와 교육을 접목시킨 섹터의 여러 가지 흐름들도 괜찮은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제 교육 관련된 섹터를 볼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게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즉 아이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의 숫자가 줄면서 나올 수 있는 부담감 이런 그렇죠. 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오히려 사교육비는 더 아이들한테는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1인당 사교육비는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를 상쇄하는 조건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육업체들이 해외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또 여러 가지 탈출구를 또 모색하고 있는 흐름들인데 그러나 지금 위드 코로나와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오프라인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도 같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실적 회복을 더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3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보니까 올해 영업 실적 양호했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310억 정도로 한 12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흐름이면 적응을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올해 선행 PR 9배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이 청담 러닝이 메타버스 쪽에 적용을 해서 또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바운시라고 하더라고요. 플랫폼이. 바운시.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웅진 싱크빅도 그와 비슷한 또 앞으로의 미래 특히 스마트 러닝을 잘했던 상황인 만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추가 테마에 연결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교육주 중에 웅진 싱크빅을 오히려 보자. 어쨌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실적과 성장성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잘 아시는 웅진 싱크빅을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종목 볼까요? MP입니다. 네, 뭐 대표적인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브랜드 경험 전시 및 이제 XR 컨텐츠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최근 뭐 올해 그 8월 20일 날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요. 일단 뭐 스펙을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올 초에 올 여름서부터 봄서부터 이제 여름까지 스펙 몰이를 했을 때 가장 뭐 대표적인 원인 그러니까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최근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정부 투자가 이제 상당히 좀 증가를 하면서 일단 뭐 XR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뭐 상당히 이제 추회가 있지 않을까 좀 강점을 좀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XR 관련돼서는 이제 다양한 수익 모델을 지금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회사인 위즈 스튜디오나 YG 엔터, 그다음에 네이버 등과 이제 XR 관련 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지난번에 힙합 레이블 이제 온라인 공연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의 XR 스튜디오인 김포 XR 스테이지도 지금 뭐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이제 XR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행사하고 이제 결합을 한 요즘에 이제 그런 진행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네. 걸로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도 주관을 하는 등 이제 관련 기술은 충분히 네. 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펜타브리
브리드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메타버스 IP 산업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마케팅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관련 뭐 소셜 마케팅이나 디지털 콘텐츠, 그 다음에 또 웹의 이제 UX나 IX 같은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와 결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메타버스 IP 산업 중으로 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조금 이제 주가가 상승을 따른 이제 이런 메타버스 종목에 비해서 조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소송 때문에 조금 가격이 좀 출렁거렸는데요. 뭐 금액 자체가 뭐 20억 정도밖에 크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잘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MP 역시 메타버스에서 지금 착실하게 사업을 잘 확장해 나가고 있는 예, 조금 더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는 MP를 좀 대안주로 임순재 대표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MP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지 뭐 어쨌든 뭐 약간 출렁였지만 다시 또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서 높은 네. 건 아닌지 뭐 신규 상장주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되는 네. 걸까요? 일단 뭐 신규 상장주지만 뭐 그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요. 네. 작년에 흑자를 기록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 기업 중에서 흑자를 기록한 많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뭐 회사 에 대한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이제 14,000원이었다가 뭐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이제 10,000원까지 떨어졌다 다시 조금씩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세입니다. 뭐 지금 뭐 12,000원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목표 가격은 뭐 전고점 이상인 15,000원까지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손절은 10,000원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MP에 대한 가격 전략 임순재 대표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웅진 싱크백 보겠습니다. 웅진 싱크백의 차트가 이번 주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꿈틀거리고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전혀 부각을 못 받았다가 실적 발표하면서 변화가 그러게요.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어떻게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저항권인 한 3,500원대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확장세로 나가려고 하는데 좀 더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한때 이제 웅진그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좀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자체적인 웅진싱크백의 실적으로 가겠다라는 네. 입장을 뚜렷이 보여주는 만큼 아마 지금 한 3,700원대 전후에서 접근 전략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저항권이 있는 가격대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4,500원대 중심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손절가는 3,200원대 네. 정도로 직전 박스권의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웅진 싱크빅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삼성출판사의 대안주로 웅진 싱크빅과 MP 하나씩 대안을 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만 듣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 시장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오늘 또 뉴욕 시장이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점점 기대감이 낮아지는데 네. 미국 시장마저 배신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참 설 자리가 없는 위축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이런 좀 불안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현금화도 좀 필요하겠지만 네. 거기다가 또 이런 시장에서는 또 특별히 차별화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섹터 쪽에서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주도 섹터들 조금이라도 한번 이런 때 사보자라는 쪽으로 회피하는 전략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뭐 금일 같은 경우에 뭐 2,900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조금 이제 시장 관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만약 뭐 지난번에도 저점이 한 2,901포인트 정도 됐으니까요. 뭐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점 매수하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뭐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못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현금화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